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관계 정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자와 다케시 라인 야후 최고 경영자는 18일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당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 인증 기반 분리를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026년 안에 시스템 분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 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라인 야후 결산 설명회에 이어 주주총회에서도 이 대자와 최고 경영자는 탈 네이버 방침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 대자와 최고 경영자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 대한 두 번의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부분과 관련해 당사는 자본관계 변경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모 회사 등의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자와 최고 경영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불거진 보안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7월에 공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등 대책을 7월 1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인 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가 약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 야후의 중간 지주회사 A홀딩스에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단독 대주주가 되면 공동 경영권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상 네이버와 라인 야후는 별개 회사가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중 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라인 야후 사태 관련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 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